오늘부터 우리 알레포 성경교실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걸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오늘부터 그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산상설교입니다. 전부 알다시피 산상설교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나 다 좋아하고 또 관심이 있는 내용인데 이제 문제는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설교를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이제 어디서 하는 거냐면은 알레프 성경 배움프라 그래가지고 그 이 알레프라는 말이 무슨 말인고 하면 히브리어 첫 글자예요. 알파벳. 근데 이 알레프라는 말이 어떤 말인고 하면은 이 배우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알레프에 첫 글자가 나온 게 알이잖아요. 근데 이 알이라고도 하고 엘이라고 하는데 이 중동 지방에 알이나 엘이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고 하면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교도 그 하나님을 그들은 알라라고 하죠. 우리 성경에서는 엘자 들어가는 이름들 엘로힘 뭐 이런 거 하나님인데 그리고 이제 이 알레프의 가운데 글자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어떤 의미인고 하면 이 지팡이, 막대기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팡이로 인도한다, 막대기로 짚는다 이런 말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배우는데 누구를 배운다? 하나님을 열심히 배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 그 문자가 뭐냐면은 입을 열어 가르친다 이런 의미가 또 있어요. 그래서 알레프라고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을 열심히 배워서 입을 열어 가르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레프 성경 공부 교실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간 이제 오늘부터 산상설교를 합니다. 이걸 이제 진행하는 저는 그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예승 장로교회 담임 목사이고 또 알레프 성경 배움터 원장 되는 김성철 목사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산상설교를 하는데 산상설교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있죠. 거기에서 첫 번째 1강 그게 뭐냐면은 바로 뭐냐면은 왜 산상설교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마태복음 1장이 아니고 간혹 틀린 거 찾아내기 5장 1절입니다. 예. 이것만 보시면 안 돼요. 5장 1절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디에 올라가? 산에. 예,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데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이와 같은 게 있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어디에 서시니? 평지에 서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은 기도를 하고 있다가 산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내려와가지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 보면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라. 이제 이와 같이 누가복음에는 산에서 전한 게 아니고 평지에서 전해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산상설교했던 내용을 한 번만 말씀하셨을까? 한 번만 말했는데 제자들이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 제자들 머리가 아, 요새 알파고 그러던데 이거 그냥 기억력이 너무 좋은 거죠. 옛날 사람들은 지금 사람보다 기억력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뭐 인터넷이니 뭐 컴퓨터니 글을 쓰고 그러는데 옛날 때 글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기록하려고 그러면 기억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한번 말씀해가지고 산상설교의 모든 것이 5장에서 7장까지 다 나온다.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해도 impossible.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산에서 전했다고 그러고 누가에서는 땅에서 전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산에 있는 예수님이 오히려 평지로 내려와가지고 평지에서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평지설교라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한 번만 말한 게 아니고 산에 앉아서도 말씀하시고 땅에서도 전하시고 또 그 다음에 걸어가시면서도 말씀하시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을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몇 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또 같은 내용을 산에서도 이렇게 전했습니다. 평지에서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뭐 어디에서도 뭐 걸어가면서도 전했다. 맨날 같은 내용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다른 데서도 전했지만은 어디에서? 산에서 전했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어디? 평지예요. 이게 이렇게 다르죠.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마태복음은 이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네 권이잖아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제 순서적으로는 마가가 먼저죠. 마태, 마가, 누가, 그 다음에 요한복음인데 이 복음서들이 다 각기 특징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 주제별로 묶었어요. 그래서 이 굉장히 이게 뛰어나요.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기에도 기록해 놓고 이렇게 같은 주제로 묶을 수 있는 것을 여기도 기록해 놓고 저기도 기록해 놓고 그런 게 있다고 그런다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주제별로 묶어놔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뭐요? 산상설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말세장이라 그래요. 그만큼 마태는 거기에 좀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묶었는데 이 예수님의 지금 산상설교에 나오는 거 그런 내용들을 한 곳에다가 모아가지고 산에서 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질문이고 하면 왜 평지에서 전했다 그래도 되는데 마태는 이 말씀을 산에 오르사 산에서 복음을 전할까? 이제 이것을 오늘 이 시간에 제 첫 번째 강의로 하려고 그래요. 이제 이 지금 우리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 이 녹음으로 이제 이것을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혹시라도 이것을 참여해서 하는 분들이 있으면 특권이 있어요. 교재가 나갑니다. 그래서 교재에는 또 이게 녹음 안 되는 것들도 있죠.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은 이곳에 참여하면 좋습니다. 미국 시간, 그 뉴욕 시간으로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고바우 상가 밑에 있는 인터넷 복음
방송 매주 월요일 10시에 여기서 강좌를 알레프 성경교실을 하고 있으니까 기억하셨다가 많은 참석해 주시면 아마 서로 간에 유익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강의를 계속 시작하도록 하십시다. 이 마태복음은요, 무엇의 특징이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특별히 누구에게 전한 거냐면 유대인들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다.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바로 그 메시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성경 구절이 많아요. 구약에서 약속한 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은 지금 유대인들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속국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 총독부들이 와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의 이스라엘의 분봉왕으로 헤롯이라고 하는 가문이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들을 물리치고 앞으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이스라엘의 초석을 옛날에 그 이스라엘의 초석을 다졌던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예요. 그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를 메시아라는 말은 다 알다시피 어떤 말인고 하면은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말로 이 히브리 언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메시아. 이것을 헬라 말로 바꾸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적어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반드시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이게 왕이니까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이게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다?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 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이에요. 이게 이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초점을 누구에게 맞춰서 지금 전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 주장하고 유대인들이 하는 논리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족보가 인간의 족보가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이 있고 누가복음이 있는데 마태복음은 어떻게 기록된 것이냐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하면 예수님은 그 육신의 아버지라고 법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요셉인데 요셉을 통해서 나오지는 않았죠. 그러나 일단은 법적으로는 뭐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이잖아요. 그 요셉이 마태복음에는 올라가면 바로 요셉, 예수님의 육신의 법적인 아버지가 되는 요셉을 따라 올라갔더니 누구하고 만나요? 다윗 왕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누가복음 3장에. 근데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법적인 아버지 이름 요셉이란 이름이 나와요. 예수님의 아버지로. 근데 정확하게 살펴보면 실은 요셉이 아니고 누가복음 족보는 누구 족보이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되는 자가 누구예요? 마리아.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법적인 아버지가 되는 누구의 족보? 요셉의 족보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누구의 족보? 마리아의 족보예요. 이게 누가복음에도 요셉이로 나오지만은 실은 그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쪽이나 아버지 쪽으로도 올라가다 보니까 누구하고 만나요? 다윗 왕하고 만나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예수님의 복음서들은, 예수님은 아버지 쪽이나 어머니 쪽으로 한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누구의 후손으로 왔다? 메시아가? 다윗 왕의 후손으로 왔다 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는 복음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2장을 가면 뭐가 나오냐면, 마태복음 2장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왜? 다윗이 태어난 동네가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예수가 돼야 돼요? 베들레헴 예수가 돼야 돼요. 근데 베들레헴 예수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은 어디 예수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태는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바로 2장이에요. 여기 보면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어디에서 나시매? 그렇죠.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그때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동방에서부터 뭐가 왔어요? 박사들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걸 기록하고 있죠. 뭐 이 헤롯을 이 동방 박사들이 찾으러 갔다가 왕이 언제 태어났냐고 그러니까 헤롯이 깜짝 놀래가지고 서로 물어보고, 그때에 성경 박사라고 하는 성기관들한테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이 이 박사들에게, 그러면 이 왕으로 태어난 이 아이를 찾으면 자기한테 알려주라.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오케이 그렇게 하겠노라 그래놓고 예수님을 찾아보고 경비하고 난 다음에는 천사들이 박사들에게 나타나가지고 헤롯한테 가지 말고 그냥 고향으로 가버리래. 그래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헤롯이 나중에 듣고 화가 나가지고, 실은 아기 예수가 태어난 걸 알면은 이 예수를 죽여버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동방박사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근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동이 일어나니까 실은 요셉이 또 천사 말을 듣고, 천사가 이야기하죠. 요셉 보고, 야 빨리 도망가라. 안 그러면 죽는다. 그래서 요셉이 아내 된 마리아하고 태어난 예수님하고 데리고 어디로 내려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요. 근데 마태가 지금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간 것을 놓고 그냥 단순하게 애굽으로 내려갔다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이게 유대인들, 이게 이스라엘의 조상되는 사람들.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있죠. 야곱이 아들을 12명을 낳았어요. 근데 12명이 돼가지고 가족이 이제 식구들 들었는데 약 70여 명 가족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여차 해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애굽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하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맞물려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지 이스라엘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다가 흉년이 들어서 어디를 내려갔어요?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헤롯이란 사람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이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게 뭐냐면은 지금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이야기하고 지금 서로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 예수가 움직였다. 그러면 예수 안에 누구도 같이 움직인 겁니다. 우리요. 앞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애굽으로 내려갔다. 누구도 내려간 거예요? 우리도 내려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우리 앞으로 크리스찬들 우리 인 누구예요? 예수. 예수님 안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Union with Christ. 이걸 보고 한국말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럼 누가 죽은 거예요? 바로 우리도 죽은 거예요. 왜? 우리가 어디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됐어요? 부활했어요. 누가 부활해서?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이게 예수님이 부활이고 우리는 이제 따로 부활한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누구도 부활했어요? 우리도 부활했어요. 그것을 믿습니까? 이걸 믿을 때 우리에게 뭐가 온다? 구원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전부 그리스도의 연합, 우리인 예수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애굽에 내려가셨다. 누구도 내려간 거예요? 이게 우리도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러한 모든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에 행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이게 22절, 23절에 보면요.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이 아켈로가 이제 뭐냐면은 아버지 헤롯이 이제 죽어요.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 아켈로가 이 그때의 헤롯의 세 아들이 이스라엘 땅을 나누어서 통치를 했어요. 근데 마침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한 에루살렘 이게 예수님 태어나신 곳이죠. 거기에 다스린 사람이 아켈라오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 했다?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켈라오가 조금 무서운 사람이었던가 봐. 그러니까 아버지 되는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을 무서워해가지고 어디로 가버려요? 자기가 원래 살았던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어디 동네? 나사렛 동네에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살기는 어디서 살았어요? 나사렛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부터 예수님은 무슨 예수? 나사렛 예수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베들레헴 예수가 아니고 나사렛 예수가 된 거예요. 하지만 태어나기는 베들레헴. 그렇죠.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그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이제 헤롯의 아들이죠. 이제 아칼레오가 아마 세 아들 중에서 가장 독족이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어디로 가 버렸어요? 자기가 원래 있었던 나사렛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 예수가 아니라 뭐가 됐다? 나사렛 예수가 됐다. 이렇게 베드로는요. 아니 베드로가 아니죠.
그 저 마태는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놓고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잘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 애굽에 갔죠. 애굽에 가가지고 나중에 모세라는 사람에 의해서 어때요? 애굽에서 뭐예요? 빠져나오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출애굽하죠. 그러면 출애굽하는 사람이 결국은 1차적으로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가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차적으로 이들이 가려고 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어딜까요? 바로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시내산에서 뭘 받아요? 십계명. 그러죠.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받아요. 율법. 그러니까 일단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목표가 시내산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시내산을 향해서 가기 전에 이들은 어디를 통과해요? 홍해바다로 가죠. 홍해.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이들은 이 홍해바다 건너고 시내산까지 갈 때까지 뭔 생활을 해요? 광야 생활을 하죠. 이게 마태복음에요.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1차적으로 자 마태복음 2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어디로부터? 애굽으로부터 누구를 불렀다? 내 아들을 불렀다. 근데 이 구절이 어디 나오냐면 호세아에서 나와요. 호세아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어디에서 불러내었다? 그러니까 실은 여기에서 내 아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해서 애굽의 종놀이하는 사람들을 어디서부터?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애굽이라고 하는 데는 결국 뭐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제약의 도성이잖아요. 이게 제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냈다. 그런데 똑같이 이것을 누구에게 이야기 적용시켜요? 예수님에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어디에서? 죄에서.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럼 예수 안에 누가 들어있는 거야, 지금? 내가 들어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하는 대표자예요. 오케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출애굽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어디를 지나요? 홍해바다를 지나죠. 자, 이것도 어떻게 설명한 것보다 3장에 가면 2장에서는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나사렛이란 동네로 가죠. 그리고는 나이 30이 되었어. 그때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뭘 받아요? 세례를 받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한번 보십시다. 세례를 뭐라고 그러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어디에서?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을 신약에서는 뭘 받은 걸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세례를 받은 걸로 해석을 하고 있네. 자, 여기서 세례 받는다고 하는 의미, 즉 홍해바다를 건넜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홍해바다를 건넜어.
원래 가나안 땅을 가는 데에 시내산까지 가는데 홍해바다 안 건너도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건너가요? 홍해바다를 기어이 건너가. 그거 뭐냐면은 홍해바다를 건너는 순간 그들은 다시 어디로 못 돌아간다? 애굽으로 못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순간 그들은 이제까지는 홍해를 건너는 순간까지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인지 여전히 애굽의 종살이 사는 애굽의 종인지 그거 구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홍해바다를 딱 건너버려서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다시는 어디로 못 돌아가? 애굽으로 못 돌아가고 애굽의 종이 아니고 제종살이 하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누구의? 하나님의 사람. 뭐가 바뀌어버려요?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이게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세례를 받았다? 이제는 누구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세례받은 의미는 또 이제 우리가 세례받는 것하고는 다르지만 이제 이것 갖고는 아직은 설명할 수 없고 그냥 오늘은 넘어갑시다. 근데 과정이 지금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출애굽했다. 그것하고 예수님하고 이스라엘이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하고 뭐예요? 서로 비교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가는 것을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와, 공부 잘하시네. 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불렀고 그 다음에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것을 예수님은 뭘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근데 그 세례받음 속에 지금 누구도 들어있어요? 우리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시내산이 가기까지 이들은 광야 생활을 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할 때에 아 물이 없다라고 컴플레인, 원망, 불평, 모세한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마실 게 없다고 불평.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반석의 문을 열어서 뭐예요? 물도 주시고 배고프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뭘도 줘? 만나도 주고 만나만 먹으니까 고기 먹다 먹고 싶다 그래서 뭣도 주고 매출하기도 주고 그런 게 여기 나와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뭘로 시험 받아요? 먹고 마시는 문제로. 지금도 우리가 그러죠. 사탄도 이것 가지고 어때요? 시험하죠. 그리고 이 광야 가기까지 뭐 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이 군대들이 등장하고 싸움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싸울 준비가 돼 있어요? 없어요? 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에서 온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놓고 예수님이 걸어가는 이 발자취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 안에 누구도 들어있어요? 우리도 들어있죠. 이게 우리를 대피해서 지금 예수님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출애굽 구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간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4장에서는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뭘 받아요? 시험 받는 게 나와요. 그렇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뭐래요? 금식 기도를 했죠. 금식 기도하니까 뭐가 고파? 배고파. 배고프니까 뭐 해요? 사탄이 와가지고 배고프지? 그러니까 돌덩이로 뭐 해라? 떡 만들어 먹어라! 그러고 그러면서 시험하죠. 이게 이런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자 다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먹고 마시는 문제로 원망하고 불평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광야에서 뭐 했어요? 기도했죠.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했죠. 그랬죠? 이게 이렇게
가다가 마침내 이제 이들은 어디로 가요? 이제 마침내 그들이 1차적인 목적지 어디로 도착해? 시내산에 도착하는 거야. 자, 시내산에서 뭐해요? 시내산에 누가 올라갔어요? 모세가 올라가죠. 그래갖고 시내산으로부터 율법을 받아갖고 내려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공포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민족과 달리 굉장히 자랑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민족은 율법을 시시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직접 받았다? 하나님도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를 애를 쓰긴 했는데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었는가를 잊어먹은 거예요. 이 율법 가지고 어때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만 사용했어요. 원래 율법은 뭐예요?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어진 거잖아.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만 나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저거 내가 뭐 해버린다? 아니 뺨 한 대 맞고 그 다음부터는 죽여버린대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뺨 한 대 맞았으면 뺨 한 대 맞은 것만큼만 뭐예요? 페널티를 주고 그리고 보상받는 거예요. 이게 법이거든요. 근데 법이 없으면 조그만한 상처 갖고도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법은 사람을 죽이자고 있는 게 아니라 뭐 하자고 있다? 살리자고 있는 건데 아이 유대인들이 법을 지킨다는 사람들이 법을 갖고 사람을 살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법 갖고 자꾸 뭐 하라고 그래요? 상처 주고 죽이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의미 그걸 자꾸 잘못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자 이제까지 예수님의 행적이 어떻게 됐죠? 애굽에서 나왔다. 그 다음에 뭐요? 세례를 받아 홍해바다 걷는 것과 비교됐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시험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시내산과 비교되는 어디 올라가요? 마태복음 5장 1절 산에 올라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산은 어디 산하고 비교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산상설교예요. 예수님이 산상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이것이 어떻게 돼요? 산에서만 전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 전했다? 땅에서도 전했고 시장가를 제자들하고 걸어가면서도 전했고 그랬죠? 그런데 마태는 무엇과 비교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시내까지 오는 것까지 어때요? 예수님하고 대적용을 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마태는 누구한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전하고 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산산소교, 산에다가 집중해서 한 것은 뭐예요? 결국은 유대인들이 시내산에서 뭘 받았어요? 율법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 뭐 했어요? 예수님이 가로 뭘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죠? 근데 율법을 뭐 하는 거예요? 재해석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우리는 율법을 건방지게 교만하여 나는 다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산 왜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했던 내용을 다른 지역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어디에서 전했다고 이야기해요? 무엇과 비교해서? 시내산하고 비교해서. 그래서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치시다 그랬는데 결국은 뭐예요?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율법,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율법은 결국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How to live? 어디에서? In the world. 이 세상에서. 누구로서? As a people of God.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로서는 뭐예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가? 이제 이런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용이 뭐다? 지금 오늘 일간 제목이 뭐예요? 왜 산상설교인가? 마태복음은 이래서 그런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석하시고 강의에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